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다음 달 5.18 기념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처럼 5.18을 상징하는 배지가 지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들이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재발 방지보다는 변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킨 로컬푸드 직매장이 광주 전남에 선보인 지 6년 만에 연매출 7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을 왜곡하고 날조하면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처리하자고 여야 사당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통과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5.18 망언에도 솜방망이로 징계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라고 불립니다. 언론이나 출판물, 토론회나 집회 등을 통해 5.18을 왜곡 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이후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합의에 나섰습니다. 5.18 39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이 뭐랬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에 두 달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 안에 처리될진 불투명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A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노란 리본 하면 세월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 제주 4.3의 동백꽃처럼 5.18도 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뭉친 지역의 예술인들이 성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했는지 송정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제주 4.3 추모식. 참석자들이 옷깃마다 빨간 동백꽃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당시 쓰러져간 제주도민의 영혼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는 이제 4.3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5.18에는 아직 이런 상징물이 없습니다. 4.3 작가들이 배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4.3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5.18 얘기를 해야 되는 작가인데 뭔가 이게 나눠드릴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답게 5.18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상징물을 만들어보자며 지역의 작가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1990년 홍성담 작가가 제작한 횃불 행진이라는 5.18 판화에 등장하는 주먹밥 여인. 저항정신이 깃든 횃불에다 나눔정신의 주먹밥까지 5.18의 대동정신을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이 배치가 세계화에 이야기되고 공론화되고 그리고 그 진실이 왜곡되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데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18 상징물의 제작과 배포는 모두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5.18 배지 판매 수익금을 제주 4.3 재단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의 활동비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중물이 돼서 널리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말할 것도 없이 전 국민이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우리 5.18을 같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해줬으면 좋겠고. 배지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지만 SNS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벌써 두 번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주먹밥 아줌마 배지가 5.18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요수 산단의 기업들이 거듭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원론 수준의 대책과 변명하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질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이루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우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번에 적발된 235개 업체의 모든 배출구를 전수조사하고 여수산단 주변 대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건강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배출시설 등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 측정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측정 대행업체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까지도 함께 강구해보도록. 업체들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일부 업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5배까지도 초과된 게 있었다는 얘기지 법적 유죄 시험을 배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지자체의 대응에도 기업들의 안일한 행태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돈 되는 것은 엄청나게 증산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걸 소상히 밝혀야 돼.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킨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선보인 지 6년 만에 연매출 70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무등산 자락에서 갓 생산된 두릅이 판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단골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직접 농민들이 진 걸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좋죠. 광주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월 매출이 8억 원을 웃돌고 있고 올해 안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단순화한 직매장 덕분에 중소농가들도 판로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령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로컬푸드에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출하만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민이면 누구나 직접 생산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 기존 직매장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 작부 체계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0여 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출범한 지 불과 6년 만에 연 매출 규모가 70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 농가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전남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연이어 수도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케팅과 판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과 판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서 그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공유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박 장관은 진곡산단에 있는 수소스테이션을 방문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낮 장성의 한 재활용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는데 비닐에 붙은 불이 잘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관들이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방독면으로 무장한 소방관들이 물기를 퍼붓지만 폐비닐 등에서 나오는 연기는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장성군 서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정오쯤입니다.
이곳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에 야적된 폐자재 옮겨부터 확산됐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10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재빨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비닐과 전선 등에 붙은 불이 잘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관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전선 부분이나 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물을 아무리 주수해도 진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부분 일일이 걷어낸 다음에 내부로 물을 침투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주변 민가와 야산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타면서 내는 유독가스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 경인한테 안 좋아 지금. 여자가 누웠다 왔어. 죽었어서. 충격받아가지고. 아 처음부터. 큰 불길을 5시간 만에 잡은 소방당국은 불길이 다시 살아날까 봐 지금까지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이프를 절단하던 과정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박호동 황룡강 천변에서 불이 나 자풀 등 1헥타르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북구 청풍동 인근 대나무밭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숲 3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장흥군이 행정력을 동원해 공무원과 기관단체 이장단에게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과가 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작성돼 논란이 됐고 장흥군 차원에서 탄원서 작성에 나서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금품갈취 사건이 있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기절놀이 강요와 금품을 빼앗긴 액수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르면 내일부터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문이 열려있는 차량만 골라 안에 있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2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11차례 걸쳐 차량 안에 있는 현금과 노트북 등 2,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가까이 목포신항에 있게 될 세월호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참관 시간도 확대됩니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선체 영구 보존 결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해 선체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 거치구역에 현장관리 인력을 상주시키고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만 오후에만 실시했던 세월호 참관을 주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이 5.18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광주시는 안장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유공자지만 과거 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5.18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향후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김 전 의원의 시신은 내일 오후 3시쯤 5.18 구묘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 신세계 등 서구 지역 기업체 8곳과 5,760만 원의 입장권 구매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 해양에너지에 2,000만 원, 와이마트에 1,000만 원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붐 조성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공식 유니폼과 시상 메달이 공개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오는 24일 오후 5시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를 열고 대회 기간 임원이나 심판 등 종사자들이 착용할 정장 유니폼을 공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형상화한 메달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